판문점 평화시효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 돌연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왜 그랬을까? 핑계는 한미연합 정례, 맥스선더, 공군훈련을 트집 잡았지만 배지의 속내는 비핵화하고 북한 인권 파발리면 끝장나는 살인마 공화국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이다. 미국 정상회담의 취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실 미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과 트럼프에게는 하지 못하고 만만한 게 홍어조지라고 만만한 종북 주사파 털거지 문재앙이를 발로 가둬차는 쇼를 했지만 문재앙이가 먼저 돼지에게 조언해서 이런 전통문 보내주면 미국과 길해주겠고 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돼지의 속내는 6월 12일 미 북회담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과의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만한 게 문재앙이니 문재앙이만 시아대기 맞은 격이다. 70년간 해오던 북한 공산당식 벼랑 끝 버티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꼼수인데 문재앙이만 속수무책으로 시아대기를 맞은 것 같다. 교활한 북돼지 김정은이의 벼랑 끝 전술이 또 다시 시작됐다. 북은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것도 밤 12시 30분에. 위성권 명의로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럼 맥스선더 훈련이 뭔가?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이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 8대와 태구산 전력인 B-52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이 훈련은 이미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2주간 실시 중이다. 그동안 공군은 미 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화의 분위기를 반영, 맥스선더 훈련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평화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연례적인 연합훈련이라 북한을 특별히 자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18년 맥스선더 훈련은 F-22 8대, B-52를 비롯한 F-16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한미 공군 전력이 참가해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규모로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7년 12월 실시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는 F-22 6대가 참여했었다. 스텔스 F-22A 랩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250km 밖에 적을 탐지하는 APG-77A4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북한군 레이더망을 뚫고 북핵,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공대공 미사일인 에임9 2기, 에임120 앞남 4기와 양쪽 날개 아랫부분에는 20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한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하는 B-52 장거리 폭격기 2대도 전개되지만 B-52는 한반도에 착륙하지 않고 훈련만 수행 후 바로 복귀할 예정이다.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B-52는 32톤의 폭탄을 싣는 탑재량 때문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다. 5월 11일 날 시작해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밤 12시에 통보한 돼지의 저해는 무엇일까? 정은이가 밤에 슬퍼 마시다가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 저승사자를 보고 기겁한 것 같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이 이미 양해했다고 문재앙 일당도 이미 발표한 사항이며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을 만난 후 김정은이 한미 양국의 일상적 합동훈련에 대해 양해했다. 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훈련 시작 5일 지난 지금 맥스선더 훈련에 왜 반발하고 나섰는가. 북돼지 일당이 이렇게 판을 깨고 나올 조짐은 북한 나팔수들은 5월 9일 폼페이오 방북 직후 딱 한 번 폼페이오 방북 기사를 파전 후 줄곧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었다. 한마디로 정상회담 앞두고 당사국의 막말지라는 북의 비방은 그들이 처음부터 미북 회담의 성공을 바라지도 않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불길한 조짐은 또 있다. 최근 들어 북인권 문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북인권을 지적하면서 회담의 주요 이슈로 만든 미국의 전략에 대대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성동격서인가? 만만한 문재앙 치기식 남북 고위급 회담 걷어차기는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불만 표시이다. 한미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문재앙 길들이기 전략에 더한 미국에 대한 경고이다. 곧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외의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루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판문점 평화수는 사기극이었고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을 예언했다. 북한 전역에 걸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김정은 살인마 정권이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의 진퇴양난이 돼버린 김대지. 무작위 사찰, 은 절대로 못 한다는 땡깡이고 떼쓰기이다. 지금 김정은이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을 통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아무리 체제 보장을 해주고 싶어도 김정은은 북한에 살 수 없다. 랜덤 액세스, 무작위 사찰로 미국이 북한 전역을 해집고 다니면 김정은이는 환장을 할 것이며 못 견딜 것이다. 그 두려움에 회담 무산을 대비해 김정은이 탈원에 가서 불공 시진핑이를 만난 것이다. 중국을 빗대로 해서 미국과 딜을 해보고자는 속셈이었는데 시진핑이도 김대지 편만 들어줄 수는 없었고 충고와 조언을 같이 했는데 이 말은 김정은이에게는 협박으로 들렸던 것이다. 미북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북 회담의 의제를 핵과 미사일 분야에만 집중하고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미북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북 회담은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고 말 것이다. 인권 문제를 제외한 미북 회담은 미국의 국내 여론상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설사 핵무기를 제거해도 미국 국내 여론은 좋지 않을 것이므로 트럼프의 인권 문제 제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활한 돼지 김정은은 하여간 트럼프를 도마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또 미북 회담 성공 가능성을 말한 터라 미북 회담을 얻지 못할 것을 강교하게 꿰뚫어 보고 저지른 술수이다. 트럼프가 몸이 닳아 김대지에게 모종의 딜을 해올 것으로 보고 미국을 상대로 도박에 패를 돌린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아주 잘못된 수를 둔 것 같다. 일단 한 수 던져 놓고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이 꿋꿋하게 나가면 다시 한 수 물릴 것이다. 그냥 만만한 홍오조지 중국 주사파 문제한 일단만 한방 걷어차보고 미국에 대해서는 입도 펑긋하지 못했다. 하여간 판문점 평화시여 750만 민족 살인마 북대지 공화국의 천문학적인 국민 열세 즉 돈 퍼주기 식 사기극의 그분 색은 여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대의 사건이 되었다.